안녕 여러분! 오늘은 하파크리스틴 렌즈 리뷰 한번 해볼 건데요. 총 6종 준비했어요. 되게 오묘하고 흔히 끼던 브라운 색깔보다 마음에 듭니다. 밝은 느낌이 있죠? 그레이 렌즈를 더 선호하는 편이긴 했거든요? 이거는 진짜 나 렌즈 꼈어! 챙겨가세요. 예쁜데? 예쁜데? 마음에 드는데? 오히려 손이 더 자주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렌즈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비럴 스윗 크리스틴입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제 눈보다 이렇게 거울 통해서 본 제 눈이 조금 더 밝게 보이거든요?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약간 꿀색 느낌? 이 정도로 밝아요. 렌즈 너무 이쁘고 색깔도 되게 오묘하고 뭔가 흔히 끼던 브라운 색깔보다 좀 더 오묘하고 예쁜 느낌? 여기 하파크리스틴이 그래픽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픽 잘 뽑기로. 매우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요. 다음 렌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사실 제가 장원영 광고 사진 보고 너무 예뻐서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싶어서 산 렌즈거든요. 보이세요? 이렇게 아까 브라운이랑은 조금 더 다른 느낌. 얘가 좀 더 어두워요. 좀 더 어둡고 약간 올리브? 약간 올리브 끼도 있고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이 렌즈는 뭐 까만 머리, 갈색 머리, 금발 머리 다 어울릴 렌즈예요. 너무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우면서도 낀 티는 나는 그런 날 있잖아요. 내가 좀 꾸몄는데 티내고 싶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하지만 낀 티는 나면서 자연스럽게 예쁜. 진짜 너무 예쁘잖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색깔? 이런 색? 한강공원 같은 밝은 장소 있죠? 밝은 장소여도 이쁠 것 같고 어두운 재즈바, 약간 어두운 술집 이런 데서도 내 눈을 초롱초롱하게 보이게 만들어줄 것 같은 렌즈예요. 그리고 약간 우수에 찬 느낌? 약간 이렇게 물방울을 머금은 느낌? 약간 내 눈을 조금 더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약간 사슴 눈망울. 저 나르시스 아니고요. 이 렌즈가 이쁘다고, 렌즈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진짜 당분간 제 최애 렌즈가 되지 않을까. 마음에 듭니다. 다음 렌즈로 가볼게요. 세 번째 렌즈는 피로펫 크리스틴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베이지예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밝아요. 디어디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밝고 약간 올리브? 밝은 올리브기가 살짝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베이지는 아니고 이런 색 조합을 정말 잘하는 것 같네요. 약간 오묘하게 여러 색깔이 섞여 있어서 더 이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얘도 마음에 드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확실히 베이지라서 그런지 밝은 느낌이 있죠. 피더펫 렌즈였고요. 다음 렌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렌즈는 이것입니다. First Love Christine. 얘는 그레이예요. 지금까지는 브라운을 꼈는데 얘는 그레이입니다. 이런 느낌. 저는 사실 브라운보다는 그레이 렌즈를 더 선호하는 편이긴 했거든요. 직경이 제 눈에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어서 제 눈의 색깔도 보여요. 원래 렌즈 끼면은 그 렌즈가 제 눈을 다 잡아먹었었는데 얘는 그 렌즈 바깥으로 제 홍채도 살짝 보이거든요. 근데 얘가 끝에 테두리가 까만색이어서 이걸 내 홍채 색깔이라고 착각하는 건가? 제 눈 맞아요. 이 렌즈 전 마음에 들거든요. 앞선 렌즈들보다 조금 더 차분하고 무난하고 좀 더 제 눈에 착 붙인 느낌이에요. 이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제가 거울로 볼 때 조금은 더 티가 나긴 하거든요. 좀 더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가까이서 보니까 좀 더 그레이 렌즈 꼈네 하는 그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끝에가 이 렌즈 자체가 까만 테두리가 있기도 한데 제 눈이 살짝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얘가 제 눈에 착 붙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 화려한 스타일은 아닌? 이것도 데일리로 끼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레이 렌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 충분히 보셨죠?
First Love 그레이였고요. 다음 렌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얘는 강해요. 얘는 강합니다. 이런 렌즈 처음 껴봐요. 이거는 진짜 화려. 나 렌즈 꼈어! 이런 진짜 화려합니다. 화려한 혼혈 렌즈. 약간 뱀눈 같기도 하고 저는 말이 안 나오네. 저는 이 렌즈를 진짜 눈 밝은 사람 있죠? 배우 이영애님이나 아니면 고아라님처럼 진짜 밝은 눈의 홍채를 가진 사람이 이 렌즈를 끼면 어떨까 너무 궁금해졌어요. 와, 진짜 화려한 렌즈입니다. 와, 생얼에 끼면은 조금 튈 것 같고 눈화장 빡! 약간 펄 빡! 섀도우 빡! 블러셔 빡! 화장을 진짜 강하게 이렇게 빡! 해야 이 렌즈가 더 살 것 같은 느낌? 가까이서 보니까 이 화려함이 더 보이죠? 와... 이것이야말로 컬러 렌즈 아닐까요? 지금까진 애교였다. 컬러 렌즈란 이런 것이다. 좋아하시는 분들도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약간 유학하고 온 유학생 느낌 나지 않나요? 폰디 크리스틴이고요. 다음 렌즈 넘어가 볼게요. 아, 근데 이거 뭐 계속 보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이쁜 것 같기도 하고 보다 보니 또 이쁘네. 처음엔 너무 화려해서 이랬는데 보다 보니 또 마음에 들어요. 이제 여름이라서 페스티벌 많이 열리잖아요. 뭐 EDM 파티라던가 그럴 때 끼고 가면 딱 좋겠는데요? EDM 파티 준비물 하나 더 늘었습니다. 챙겨가세요. 다음은 Forever Young Christine입니다. 얘는 브라운이에요. 아, 전 원래 그레이를 좋아하는데 오늘 이렇게 쫙 껴보니까 브라운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얼굴이 바뀌었나? 화장법이 바뀌어서 그런가? 글쩍글쩍. 아무튼 얘는 Forever Young Christine 브라운이고요. 그냥 브라운 아니고 워너비 브라운이에요. 얘는 딱 브라운이에요. 브라운 했을 때 생각나는 그 색깔. 얘도 그냥 데일리로 끼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예쁜데? 이쁜데? 마음에 드는데? 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핑크 없다고. 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브라운의 렌즈는 없습니다. 이 렌즈가 제 머리카락 색깔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이 렌즈를 낄 때 자기 머리카락 색깔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렌즈를 딱 꼈는데 예뻐서 샀어. 그 다음에 내가 염색을 했어. 그리고 나서 그 렌즈를 다시 끼면은 그때 그 느낌이 아닌데? 조금 다른데? 제가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 색깔도 이 렌즈 색깔이랑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렌즈 꼈는지 안 꼈는지 잘 모르겠지 않아요? 되게 자연스럽죠? 얘도 마찬가지로 가까이서 보면은 티가 안 나네. 가까이서 봐도 되게 자연스럽네. 이거 그럼 저는 웨딩 렌즈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내가 뭐 결혼식 사진 촬영이 있다 아니면 결혼식 당일이다 이럴 때 끼면 딱 좋은 렌즈인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제 눈을 한 톤 밝혀주는. 보통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보니까 갈색, 어두운 갈색이나 좀 한 톤 밝은 갈색으로 염색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두울수록 조금 답답하고 좀 더운 느낌이 있다 보니까 갈색 계열로 염색을 많이들 하시던데 그때 이 렌즈 끼면 찰떡일 것 같아요. 사진 촬영할 때도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눈은 조금 더 또랑또랑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증명사진? 증명사진 찍을 때도 이 렌즈 끼고 촬영하면은 눈이 조금 더 크고 또렷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촬영할 때 끼기에 딱인 렌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데일리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가까이서 보니까 확실히 동공이 밝아졌다 이게 보이시죠? 무난하고 평범한데 이쁜 게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화장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뭐 무난하네 근데 예쁘네 뭐 평범한 거 같네 근데 예쁘네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디테일의 차이인데 확실히 하파가 그런 디테일을 잘 잡고 색 조합을 잘하는 거 같아요. 디어디어 크리스틴이 한 번에 마음을 확 사로잡았던 렌즈라면 Forever Young Christine은 보면 볼수록 스며드는 일상생활에 부담 없이 끼기 좋은 렌즈다 보니까 오히려 손이 더 자주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렌즈입니다.
이렇다 보니 렌즈를 하나만 살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종류만 집에 사둘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사두고 우리가 신발, 가방 바꿔서 들고 바꿔서 끼듯이 그날 나의 아웃핏에 따라 내 느낌, 내 감정에 따라 이 렌즈, 저 렌즈를 이렇게 낄 수 있단 말이죠. 마치 나의 립스틱처럼. 지금까지 Forever Young 크리스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동체의 크기라던가 색깔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꼈을 때랑 여러분이랑 꼈을 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렌즈의 단점, 내가 껴보고 살 수가 없다 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이렇게 제 눈에다가 한번 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구매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할게요. 안녕! 영상 보시면서 어떤 렌즈가 마음에 드셨는지 또 이 렌즈도 껴주세요 하는 그런 궁금한 렌즈 있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이렇게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요. 다르게 생겼거든요? 요런 애도 있고 너무 귀여워. 아니 이런 거 굿즈 안 나오나요? 약간 얘네들 캐릭터 해가지고 이미 있나? 봐봐야겠다. 이미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